오늘 오늘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입니다. 주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예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가 이끄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 이 시간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 이 고백대로 24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선교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선교가 아, 정말 회복되어지고 선교가 그100% 달성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원동력이 바로 부르짖는애원함, 부르짖는기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그 본질 아, 중 하나가 바로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교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성전의 본래 기능, 즉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아 그런 내용이. 이번 주 본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성전 바로 성교가 이끄는 교회입니다. 이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이런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성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이번 주 강단이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성전의 그 역할에 구체적인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고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나 중심 물중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당연히 포로요, 속국요, 이 유리 방황하는 그런 삶의 굴레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뜰그 현장을 회복하고 2, 3, 7, 5, 000이라는 그런 보고화를 확산시켜 나가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새벽에도 이를 놓고 기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시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로 고백할 따름입니다. 만민을 위한 만민과 함께하는 그런 플랫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나 자신일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영적 산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언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나 자신일 것입니다. 만민 누구나 다 품을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의 그 축복받는 현장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 바로 빅토리 비포 파이트입니다. 오늘 본문 41, 4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그 손을 펼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빅토리 비포 파이트 우리가 늘 강단에서 들어온 영어 문구입니다. 빅토리 승리했다는 겁니다. 비포 그 전에 파이트 싸우기 전에 즉 우리는 승리해 놓고 싸운다. 싸우기 전에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싸워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에게 끝난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 있는 것이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고 승리 이후에 우리의 전도자의 삶, 그런 싸움, 영적 싸움의 승리하나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든 현장에서의 이방인 불신자들의 그 이방인 혹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 그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 세상 모든 것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주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선제자 되신 그리스께서 도 기약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내가 고귀리요 그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옳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 품는 것 이것이 오늘의 전도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8 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즉 말씀의 불신앙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유 없는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사장 되신 크리스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러한 은혜 속으로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정말 가운데 어, 새벽재단을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마귀에게 완벽하게 장악된 상태, 사단에게 장악당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도 갈등의 연속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먼 지방에서 온이방인 양입니다. 주의 이름 붙잡았기 때문에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크신 그 넓게 펴신 그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사야 56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기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그 1%도 내행위의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먼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전혀 관계없이 주의 권능 가운데 함께하면 이런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먼 나그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는 구원 가운데 이르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된 역사 가운데 오늘도 놓여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7절은 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달해야 되고 물려줘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 천 명, 소 명, 만 명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사회 현장 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입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오늘 본문입니다. 주는 계신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아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성교가 이끄는 그 교회의 원동력은 기도다라는 내용입니다. 저 오늘 아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어, 언약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전혀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외쳐 고백할 때, 우리가 묵상할 때, 집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그 관문화가 꺾이고 정말 얽히고 설킨 이런 실타래 같이 엉킨 삶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분명히 단은 걷게 되어 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어수할 때 눈물로 무릎 꿇고 겸손히 아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6장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실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누가 간장한 거 들어서 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도 응답 가운데 있겠지만, 누 어떤 좋은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성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입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사장은 이야기합니다.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나는 다 원한 것처럼. 구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외쳐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가 묵상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언약기도 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거 너무 좋겠죠.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내 생각에 또딴 길로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정착해야 되는데 딴 집에 가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새벽 재단 왠지 잠이 다안깬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애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어, 이온 복음화를 어,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고륙를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현장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로 시작했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하락하셨습니다 내 육신이 망가졌고 내 육신이 장악고내 육신이 지금 비록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육신 속에 들어가서 그 육신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일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시편 116편 1절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 내가 고백하는 이 음성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듣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라미에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정말 마음 붕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람과 물결을 꾸지으시니 잔잔하여지더라. 어느 상황, 악한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는 다 각자 그 어떻게 오면 말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때 그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오늘이 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끝내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 환란 어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허겨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 있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 이 언약 기도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광고로 나와지고 교회 소식으로 나와져서 하나하나 꼼꼼히 묵상하면서 내가 함께하면서 헌신하면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요 축복의 지름길이요 응답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증인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 나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